를 맞아 가장 풍부한 맛과 영양소를 품고 있다는 반산 내기입니다. 어제 국수를 그런 구수한 맛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음성군의 특산물인 고추를 염장해서 만든 삭힌 고추, 지고추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추를 다져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칼국수를 섞어서 먹습니다. 제2대전, 충남과 충북의 대결입니다. 최고의 면 요리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두 번째로 준결승에 가게 될 지역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손맛을 보여주세요. 충청도의 자존심을 건 면 요리. 두 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60분입니다. 충북과 충남이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지역은 끝장전을 가야 됩니다. 일단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서 면을 만들 거고요. 충청북도의 반죽은 콩가루가 포인트입니다. 물 올려놨지? 올려놨지. 불 켰어? 오케이, 다 켰어. 밀가루 3컵하고 또 콩가루 1컵을 물을 넣어서 반죽을 했죠. 충남팀하고 충북팀 양쪽 다 밀가루 반죽 똑같이 콩가루를 갖고 왔네요. 왜 지금 비율도 똑같아요, 양쪽. 똑같은 재료로 반죽을 만드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0분 정도? 풀어질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서로 수분을 흡수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치대야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충청도 대결의 관전 포인트는 같은 듯 같지 않은 면 반죽입니다. 특히 면 요리는 많이 치대줘야 쫄깃쫄깃한 식감과 그것도 풀어지지도 않고 열심히 치댔죠. 정말 양쪽이 면 반죽이 대두적이네. 한쪽은 나도 한쪽은 계속 치대고 있고 벽에 있다가 이제 반죽에서 아마 차이 날 거예요. 왜냐면 콩가루 섞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물러줘야 되거든요. 많이 주물러야죠. 자, 10분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50분입니다. 충청남도 민물고기를 능숙하게 손질합니다. 인삼 먼죽 국수는 메기, 쏘가리, 미꾸리, 핑어를 소금하고 호박잎으로 깨끗이 닦아야 돼요. 호박잎으로 닦는 거, 점액질을 호박잎으로. 그래야 까칠까칠 이래가지고 잘 닦이거든. 옛날 방식이야. 손질한 생선에 명약 인삼, 비린내를 잡아줄 무청 시래기와 메주 콩을 넣고 푹 삶아줍니다. 지고추는 다졌음? 충청북도 면 요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고추. 설이 내리기 전에 풋고추. 이거를 지고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로다가 이제 지고추를 담는 거죠. 야, 오늘 뭐 이게 승부수입니다, 여기. 지고추. 풋고추를 항아리 안에 담아 소금물을 붓고 누름돌을 올려 놓아두면 색이 노랗게 변하면서 양념장을 만들 수 있는 지고추가 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지고추와 면의 만남. 과연 어떤 맛일까요? 20분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40분. 20분이지. 여전히 면을 치대고 있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역시 쉬지 않고 지고추를 다집니다. 구명으로 쓸 것 같진 않지요? 지고추는 왜 이렇게 많이 다져놓으셨어요? 오늘 저기 양념장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서요. 이거는 제 지고추 볶을 때 소고기를 넣고 같이. 볶아서 양념장을 만드시려고요? 아, 그렇지. 맛있겠는데. 지고추와 함께 섞을 거예요. 이때 들기름을 넣고 볶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도 간장 양념을 해서 섞을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이것만 치대야 되겠다. 아직 반죽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나실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게 반죽이 관건이에요. 많이 치대야. 자,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시간 엄청 잘 간다.
풍란팀을 걱정하기를. 그리고 제 30분 넘게 굶을 갖고 있어봤자. 되게 공들이는 거지, 나쁜 말로 집착이게. 아이고, 어머니 뭐 하는겨? 어디까지 이렇게 반죽만 하고 계셔? 어떡하려고 그래요? 반죽에 되게 정성을 들이시던데. 수제비도 몇 개 떠낼 거거든요. 국수도 넣고 수제비도 넣고 두 가지 다 넣어요. 네, 조금. 근데 두 가지 다 넣는데 반죽을 두 가지로 해버린 거야? 네, 따로 했어요. 잘 됐네. 하나는 물르기하고 하나는 대게하고. 그러네. 요건 또 아까 조은수 볼 때 밀가루가 너무 들어가지 않았나 했는데. 큰 고생 안 했어, 오늘 면쪽으로는. 돼지고기는 고추장 불고기를 만들 겁니다. 충청북도 곁들일 음식으로 사과집에 재운 불고기를 준비합니다. 이거 밀어야 되겠다. 드디어 오래도록 치댄 반죽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역시 밀어내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민물고기를 넣고 우려냈던 육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이 뼈는 걸러지고 살만 싹 나왔으면 좋겠더라고. 국물이 최대한 찐어야 되니까. 국물 뽀얀 게 제대로 우려났네요. 오늘은 아주 지방색이 분명하네.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해 시래기도 추가요. 반죽이 늘어나지 않아 애를 먹는 충청북도. 반면 충청남도는 이제 면을 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충남은 면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충남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충남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저기는 아직도 반죽하고 있거든요. 지명순 도전자,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가열차게 밀어보지만. 아우, 발 아파. 안 밀리네, 안 밀려. 왜 이렇게 밀어도 안 늘어나는지요? 진짜 팔은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이게 어죽에 들어가는 칼국수는 천천히 비교적 비슷한 굵기로 쓸었습니다. 자, 40분이 지났습니다. 40분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0분. 수제비 반죽 잘 됐네 아주. 수제비 뛰어넘게 가네. 반드시 민물고기에는 수제비가 아주 궁합이 맞아요. 비린내를 빨리 제거해 주거든요. 아, 부채질이랍니다. 왜 부치지? 지름가 봐, 반죽이. 말라야지 썰을 때 안 달라붙거든요. 최고의 면발을 위한 노력은 쉴 틈이 없습니다. 끓는다. 왜? 국수 삶을 때는 부르르 넘쳐요. 저기 국수 삶을 준비하고요. 지명순 도전자의 특징이 뭔가 집중할 때는 안경을 벗어버려. 지명순 도전자 집중 모드로 면을 썰어냅니다.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저기 면 국수 끓죠. 물 끓어요. 5분을 남겨두고 면을 삶기 시작하는 충청북도. 시간이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쫄깃한 식감을 위해 차가운 얼음물에 면을 헹구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완성그릇 가져왔어, 선생님? 완성그릇. 어? 완성그릇. 없어. 응? 없어졌는데? 그릇을 찾는 사이 불 위에 불고기가 잊혀져 갑니다. 없어져서 그릇이 안 갖고 왔다. 아까 안 갖다 놨어? 터질 거 무슨데. 됐어, 됐어. 잠깐만. 양념은 넣었어요? 위기의 충청북도. 지켜보는 도전자들도 애가 탑니다. 어, 가져왔어. 이거 탄다, 선생님. 응? 이거 타. 고기 담을 그릇. 언제나 여유만만했던 충청북도. 어쩐 일인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왠지 불안했어요, 오늘. 불안한 충청북도. 반면 충청남도는 섬세한 손길로 정성을 더합니다. 과연 충청도 맞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다 됐으면 시식대로 가져주세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놔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평가를 위해 시식대 앞으로 향합니다. 충북 음식과 충남 음식은 참 대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화려하게 다양한 그 상차림이 나왔고 우리는 그냥 딱 한 가지 딱.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만들어 먹어왔다는 금산의 향토 보양식 인삼 어죽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 시식하는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은 쿵당쿵당하고 그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읽으려고 초긴장이거든요. 어죽국수 이게 면하고 국물하고 안 어울려요. 이게 좀 심한 표현인데 그 정도로 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옥장에 확 내려앉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시 붕 뜨는 거예요. 일본에 그 사누키 우동이 굉장히 유명한 우동이 있는데 그 지역의 우동은 사실 그 면발 하나만 있고 육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면만 먹거든요. 비교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면발이 정말 맛있습니다. 삶아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삶아낸 면을 다시 한번 삶았을 때 저러면 잘못하면 퍼질 텐데 했는데도 결코 하나도 퍼지는 느낌이 없이 면 자체만으로도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어죽국수 맛을 봤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국수가 이렇게 불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면 아까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면에다 공을 들이신 그런 보람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편이고 아내가 이런 음식을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줘도 아 정말 사랑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먹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감동적이시구나. 심 의원님 칭찬 너무 기분 좋았어요. 충청북도는 충청도식 칼국수인 누룽국과 그 위에 얹어 먹는 지고추 양념장 그리고 고추장 불고기까지 다채로운 한상 차림을 선보였습니다. 거기 위에 있는 호박나물, 표고버섯나물 그리고 김치 요거를 먼저 넣어서 볶은 양념장에 먼저 비벼 드시고요. 그 다음에 밥을 한 숟갈 말아서 드시면 그 밀가루를 먹어서 나는 생목이 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먹습니까? 면과 국물을 뜨시고 거기에 양념장. 이번에 국물이 많은 국수로. 네네 국물이 많은 국수. 충청남도와 다른 방식의 면을 만들었던 충청북도. 과연 심사위원들의 깐깐한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짤까봐 걱정했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국물도 잘 드시고. 백김치를 사용한 고명 참 인상 깊습니다. 대부분 보통 김치하면 고춧가루가 된 김치를 넣고 먹을 텐데 그 지방색을 살린 이 고명이 좋았고. 하지만 역시 면을 먹었을 때 약간 끊기는 느낌이 있었고 면에 대한 완성도가 좀 떨어졌어요. 맞춰 싶었죠. 그래서 메뉴를 좀 빼고 면에 더 집중을 했을 걸. 그런데 오늘은 국수보다 고명이 더 굵었어요. 들어가는 그 나물은 주인보다는 조금 가늘게 썰어줘야 됩니다. 아내가 서방한테 탁
타고 안기듯이 이 음식도 부재료는 아주 그 주재료에 착착 안겨줘야 됩니다. 그 국물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었습니다. 그 국물을 정말 맛있게 우렸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짜가지고 나중에 맹물을 막 섞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수 맛이 제대로 날 리가 없죠.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두 번째 일품 대전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하게 될 지역은 충청남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준결승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뻤죠. 실력발이 확실해야 돼요. 최고의 솜씨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겠습니다.